돼요.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씻고 선크림까지만 발랐거든요. 오늘은 아빠랑 오천장에 갑니다. 제가 꼭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생닭발을 사서 가지고 오면 저희 엄마가 매운 양념을 엄청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닭발에 소주가 되지 않을까. 이거 먹고 나갈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나 비포장도로도 오랜만에 밟아보네. 보니까 가능하겠지. 멀리 차 대고 걸어가려고요, 아빠랑. 아, 바람 진짜 많이 부네. 개구리 울었어. 그러게. 아이고야, 사람 봐. 닭 있다, 닭. 생닭발 찾으러 가요, 생닭발. 사장님, 혹시 생닭발도 있어요? 가격 어떻게 하나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걸로요. 많이 비싸요? 그러면 있는 걸로요. 있는 걸로 하지 않아서 발톱 잘라야 되고, 키로에 5,000원. 키로에 5,000원이요? 사람 발톱 자르는 법을 모르더라고. 이렇게는 아, 아 그렇지요. 생닭발 샀어요. 안 매운 거만 한 장 더 나와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늘 어디를 할까? 마늘을 그거 하고. 예. 요거 하고. 종기 하고. 요거 하고. 예. 하고. 한 2천 하면 되겠구만. 감사합니다. 네. 비밀이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빠 흥정 잘하네. 그래, 그 소리 들렸다. 들렸다고 사실은 저거 사는 거라고. 저희 아파트. 그냥 방하고 이제 요. 형이 그 형이 큰아가 현질에 가면 안 나가. 방에서 가지고. 아 이게 지금은 아직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해서 일을 해야 돼. 이게 천 원이 올랐나? 원래 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쉬다가 친구랑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어디 나갈까 하다가 포항에 오늘 행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스텔라스 축구도 있고 그리고 해병대 축제도 한 3년 만인가 열린 거라 가지고 5천장도 해가지고 그쪽에 인근 그쪽에 있는 카페를 가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뭐라 했더라? 그래. 포항에 지금 뭐 축제도 있고 축구도 하고 장도 있고 해서 어디 밖에 나가면 사람한테 깔려 죽을 것 같고 그냥 동네 카페 가려고요. 노트북도 충전시켜서 왔어요. 유튜브 편집하는 거 친구가 좀 알려달라 그래서 아직 나도 초보긴 하지만 잘 알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겠죠? 아 지금 너무 갈증 나가지고 빨리 가서 뭐라도 마시고 싶어. 크로플 시키고 친구는 석류 아이스티랑 저는 아메리카노 시켜서 이제 동영상 편집 하려고 왔어요.
배터리도 다 떨어졌고 지금 친구 영상 편집하는 것만 조금 알려주고 커피 남은 거는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고 있어요. 집이랑 거리가 되게 가까워가지고 편해요. 이제 집에 가서 닭발 손질 해야 되는데 진짜 징그러워서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너무 징그러워. 지금 먹방에서 먹게? 못 먹어? 엄마가 양념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캡사이신인데 진짜 맵게 먹을 거라서 세포 때립니다. 이게 1kg인데요. 5,000원 이거든요. 2kg 살까 하다가 1kg 산 건데 괜찮네, 양.